시작. 코트의 미스테리 오랜만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관상 테스트. 오, 요즘 각종 사회면에서 나오는 잔인무도한 그런 살인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늘상 있는 댓글 중에 하나죠. 관상이 쎄하다, 이런 이야기들. 관상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요? 관상 테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사교계 인사이자 무대 배우, 다른 한 명은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진 여성. 정답은 A와 B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답안지에 답을 적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막자리에 정답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1번은 A는 뭔가 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B는 뭔가 전 눈을 보거든요. 비가 좀 더 사교적으로 이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A는 뭔가 눈이 심상치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A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턱이 이렇게 발달한 경우는 뭔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좀 그런 포부 같은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예. 저는 A를 A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명은 할리우드 스타고요. 한 명은 과학적인 아우슈비츠 경비병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경비병이라고 한다면 아주 그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사람을 가두고 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옛날 우리나라의 남영동보다도 더 한 수 위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우슈비츠. 사람을 무더기로 잔인하게 죽여나간 곳이죠. 한 명은 할리우드 스타, 한 명은 과학적인 아우슈비츠 경비병. 저는 1번의 맥락과 같이 갑니다. 1번의 눈과 2번의 눈이 비슷하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스포 자제 부탁드리겠고요.
얼마나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아, 2번 B. 자, 3번은 한 명은 남극 탐험가라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6명을 살해한 뒤 아주 잔인무도한 이 황산이라는 물질로 시신을 녹여서 은폐를 하려 했던 잔인무도한 범죄자라고 합니다. 3번. 뭔가 탐험가의 느낌이라면 저는 A 같아요. 예. 그리고 3번은 B를 가겠습니다. B. 예. 3번은 B. 제가 만약에 다 맞추면 좀 관상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채팅창에 나왔는데 남극 탐험. 그러니까 남극을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정말 그 어몽길님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좀 빨갛게 되어 있고 그런 느낌을 좀 봤어요. 예. 저도 그래서 A를 고른 거죠. 뭔가 남극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 자, 두 사람. 한 사람은 교육과 의학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사업가고요. 한 명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사기꾼에 대한 관상은 굳이 뭐 별로.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가볼게요. 예. 사기도 물론 나쁜 범죄지만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는 것이겠죠. 뭐 사기꾼 저는 그냥 B로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 항상 멀끔하거든요. 사기꾼의 특징은 멀끔하다. 그래야 사람에게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B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 사람은 발명가고요. 한 사람은 홀로코스트에서 근무한 나치 전범. 1번, 2번, 3번과 같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 이 눈. 네.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저는 쭉 눈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뱀 같은 눈. 네, 5번은 B. 네, 5번도 B. 자,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자, 한 명은 여성 참정 운동에 참여하고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고 여성의 시설을 설립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큰 어떤 기여를 한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21명을 독살했다. 근대 최초 연쇄 살인 여성 연쇄 살인 범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느낌만 보면 무조건 비죠. 예. 계속 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자, 7번은 국가에 수백만 파운드 상당의 그림을 기부하고요. 다른 한 명은 런던의 절도 전문 갱단의 조직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굳이 뭐 예, 저는 A로 갈게요. 예. 7번은 저는 절도나 사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로 가겠습니다. 자, 한 명은 천재 엔지니어 발명가고요. 한 명은 7명이 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 저 이거 또 B 갈게요. 예. 또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와, 이거 너무 의외인데? AABA, ABAA. 이거 맞췄고요. AA. 여기는, 이 사람이 할리우드 스타였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잔인무도한 경비병. AA.
여기는 이 사람이 범죄자였습니다. 예. 맞췄죠? B. 근데 여기는 사기꾼. 예. 틀렸습니다. B. A, A, B, A. 그 다음이 어디였지? A, A, B, A. 아, 그럼 여기가 나치 전범이구나. 어, 여기가 나치 전범이었다네. 이게 진짜 의외네. 그리고 B가 연쇄살인범이었다. 이 여성은. 네. 어, B, A, 조직원. 아, 마지막도 A였다. 오, 결론은 뭐냐면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너무 무례한 짓이지 않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상, 이래서 관상, 어? 관상을 믿는다. 뭐, 뱀 눈은 못 믿는다.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그런 건 보면은 앞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맞춰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맞추지를 못해요. 예.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예. 재밌네요, 이거. 관상 테스트. 약간 미스테리 예열 자료로 쓰기 좋은 관상 테스트였습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설명이 어려운 바위. 이거 뭘까요?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갑시다. 코트 미스테리의 설명이 어려운 바위. 여기 거대한 바위에 한 사람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이 바위의 모습은 좀 이상합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바위의 이름은 알 나슬라 바위. 상당히 독특한 형상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바위인데요. 바로 정확히 일직선으로 쪼개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데요. 정말 자로 잰 듯한 아주 반듯한 느낌으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자연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추게 된 바위들이 사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곳 있죠. 뭐 흔들바위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바위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정직하게 일직선으로 절단된 형상의 바위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 미스테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뭐야, 짧아. 아, 아, 이거에 대해서 뭔가 더 학계에서 더 이루어진 내용은 없는 거야? 그냥 사진만 다시 놓고 보자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정말 옛날부터.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위를 저렇게 일직선으로 쫙 깎을 수 있는 물 그 발명품이 있었나? 당시에. 예. 그러니까 정말 미스테리고 학계에서도 모를 일이라서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는 일인데, 인위적이지만 이게 몇백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바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 바위. 이름이 뭐였죠? 알 나슬라 바위. 랄프는 자료들 조금 검토하고 있어봐. 유명하네요. 자연의 조각. 이 바위가 갈라진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2800년 전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아라비아 부족 인타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암석은 에?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4억 8800만에서 5억 2200만 년에 걸쳐 축적된 모래 잔류 물로 구성되어 있다. 와, 바위는 굉장히 오래전에 갈라져 있고 그 증거는 바위의 그림이 서로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연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기 훨씬 이전에 분리된 상태에서 존재해왔다고. 와, 이게 랜드마크가 됐다 그러네요. 근데 그 누구도 이게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잘린 것처럼 모양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네. 특이하네. 누가 잘랐을까? 누가 잘랐을까? 칼로 내려친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바위가 갈라진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용암이 흐르면서 일종의 도랑을 만들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 바위의 받침대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다 약간 돌로 되어 있는 뭐 지형이었는데 여기 위에 웅덩이가, 그러면 말이 되네. 여기 위에 어떤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쪼르륵 이 방향으로. 그래서 물이 흘러서, 예,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서 생긴 거다. 용암이 흘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용암이 고여서.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법한 현상이긴 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이 되네. 이건 뭐죠? 어? 야. 근데 이 정자국조차도 이제 수백 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지워진,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요 알나슬라바이 같은 경우는 위에 용암이 웅덩이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넘쳐 흘러서 쭉 일자로 계속 흐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괜찮은 미스테리 자료가 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가릴게요. 화면 좀 가리고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제목이 변기 안에 있던 수상한 신. 여기 일본의 1990년 5월 12일 일본 아시카기시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행방불명이 되고 어떤 강가에 있는 풀숲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옷가지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정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정황만으로는 모두가 알 수 있듯 아동 강간 살인 사건으로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살인사건에 전국적으로 제보가 빗발쳤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7개월 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 4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이에 일본 경찰은 제보에 의한 수사에서 프로파일링과 과학수사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나 아직 당시 일본에선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엉터리 추측을 프로파일링이라고 우겨댔죠. 사진에 보이는 이 남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독신남 중에는 로리타 콤플렉스인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근 동네에서 결혼도 안 하고 음흉하게 사는 독신을 찾으면 됩니다. 특히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건을 담당한 모리시타 아키오 형사부장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저 따위 논리라면 이 글을 보고 있을 많은 사람들도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본 경찰은 무작위 수사로 한 남성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 사진에 나온 남성 당시 45살이었던 스가야 도시카즈였습니다. 그는 유치원 운전기사였습니다. 프로파일링에 들어맞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 새방에서 혼자 사는 생활 패턴이 매우 단순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는 전과 따위도 없었고 소박하게 그저 혼자 사는 소시민이었는데, 용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돼 이에 망연자실하여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닥쳐온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고야 마는데, 그의 DNA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정액 DNA가 일치한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 DNA라는 게 스가야 본인에게 채취한 것이 아니라 스가야 집 앞에 있는, 스가야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휴지에 묻은 체액으로 조사가 되었죠. 또한 90년도 당시에 기계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일치할 확률이 1%에 수렴했기 때문이죠. 정상적이라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되지만 어째선지 일본 사법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라고.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네가 맞잖아. 스가야, 사실대로 말해. 스가야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호소를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불과 2주 만에 충격을 받은 그의 아버지가 스트레스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억울함과 분통함을 참지 못해 스가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살해당한 사람이 더 비참하니 저 울지 마, 스가야. 한편 남편도 잃고 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 스가야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당장이라도 사형을 시켰으면 해요,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스가야는 자백이 아닌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후 재판에서 경찰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강제적인 자백이었다고 방향을 틀었지만 그의 주장은 묵살당합니다. 그렇게 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이 흘렀는데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천천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우연한 계기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탐사보소의 전설로 불리는 시미즈 기요시가 인근에서 벌어진 다른 아동살인사건과 유괴사건들을 조사하다 본 사건과의 유사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시미즈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아동살인 유괴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미 진범 스가야가 잡힌 상태였으니 그의 추리에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시미즈는 생각을 바꿔봅니다. 혹시 스가야가 진범이 아닌 게 아닐까? 그는 자신의 소속인 니혼 TV와 함께 17년 전 4살짜리 아이였던 마미양의 살인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곧 엉터리 수사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마지못해 DNA 재감식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진범의 DNA와 스가야의 DNA는 일치하지 못했죠. 이로 인해 일본의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전 형 집행 정지로 인한 용의자 석방으로 스가야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 풀려나게 됩니다. 일전에 보았던 스가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버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 스가야의 늙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17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되는 스가야의 모습.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에 벌어진 재심 최후 공판에서 스가야는 1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이후 지방검찰청장은 스가야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까지 했죠.
일본 사법부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죄를 한 건 요시다 사건 이후로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매스컴에선 모두 스가야의 일화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의 17년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 약 10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야는 가족도 잃고 아동강간 살인마로 몰려 온갖 수모를 겪은 그 일이 약 10억 3천만 원으로 메꿔질 수 있을까요? 스가야는 무엇보다도 이 교도소 안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그 자신의 억울함을 죽기 전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올까, 그 날만을 꿈꾸면서 계속 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예. 이 소식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밝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무엇보다도 억울한 게 너무 컸겠죠.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스가야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시선이 더 억울했겠지. 예. 특히 엄마도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사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남았겠어.